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영승환 부장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어제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 정책주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이제 그 기획재정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미국에 이제 뭐 약간 공급망 이슈도 있고 또 한미 정상회담도 좀 열렸었잖아요. 그래서 한미 간의 이제 관계가 좀 상당히 이제 경제 동맹 쪽으로 좀 좋아지는 분위기인데 네. 그런 것에 좀 기반을 해가지고 경제 정책 방향을 이제 내놓은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거기서 주목하실 게 이제 국가 전략 기술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반도체라든가. 뭐 배터리라든가 뭐 백신 같은 거겠죠. 이런 쪽에 대한 이제 공격적인 어떤 이제 세금 공제 혜택 같은 것들이 이번에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좀 국가 기반으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산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기업들의 투자도 좀 확대하면서 또 연구 개발까지 좀 늘리는 쪽으로 세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세금 공제를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좀 부여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좀 도모하겠다라는 그런 의도인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또 물류난이 좀 거듭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출 기업들에 대한 또 지원책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오늘 7월부터 그 미주항로 수요가 좀 굉장히 높은 편인데, 이게 선박이 좀 없어가지고 뭐 난리가 아닌 상황인데, 임시 선박을 이제 기존 두 대에서 한 네 대 정도로 추가 투입을 좀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적 그 선복량 같은 경우 이제 주로 좀 중소, 중견 기업에도 좀 배정을 해가지고 일단 좀 어려움에 봉착한 이제 수출 기업들을 좀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또 하반기에 수출 금융으로 한 125조 원 정도를 또 집중적으로 공급을 해서 수출 기업들 계속 좀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정책이 좀 담겨 있고 그리고 이제 해운주라든가 배터리, 조선, 자동차, 벤처 이런 순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지원 방안을 앞으로 아직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요. 지원 방안을 좀 발표할 예정이라고 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대 유망 신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게 5대 유망 이제 신산업이 뭐냐면 클라우드, 블록체인, 지능형 로봇, 헬스케어, 또 메타버스. 이게 여기 좀 되게 그 독특했던 게 메타버스가 좀 들어가 있다는 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우리 한국 이제 정부도 메타버스를 그냥 이제 하나의 그냥 뭐 게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한국이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적극적으로 좀 육성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뭐 클라우드나 블록체인, 로봇, 뭐 헬스케어는 우리나라가 워낙 그 전부터도 좀 기술력이 있던 분야인데 메타버스 쪽으로도 좀 새롭게 지금 좀 진입을 하면서 계속 성장을 이쪽으로 시켜보겠다라는 그런 청사진을 좀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대 그 신산업 육성 프로젝트까지 좀 추진 난을 좀 발표를 하면서 하반기에 좀 계속해서 경제 성장 속도를 좀 높이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좀 잘 담겨 있지 않았나 하는 좀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어제 아지넥스텍이 XR 뭐 글라스 네. 뭐 국산화해서 상한가 기록하면서 강세를 띄기도 했었고 로봇주도 어제 좀 움직였었는데 이런 정부의 5대 유망 신산업 육성에 대한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습니다. 핵심은 어쨌든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네.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정부가 어제 3대 국가 전략 기술 분야 발표를 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세액 공제라든지 금융 지원의 혜택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이제 그 3대 전략 기술에 대해서 이제 그 이제 이 R&D 연구 개발할 때 최대 50% 정도까지 세액 공제를 해준다. 그러니까 세금을 50% 좀 깎아준다는 거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국가 전략 기술이라는 건 이제 아까도 이제 설명해 주신 대로 반도체, 배터리 이제 그다음 백신 같은 경우인데 여기에 이제 지정이 됐을 경우 대기업하고 이제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최대 40%까지 세액공제가 들어가고요. 중소기업은 이제 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을 통해서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또 배터리 쪽에서는 뭐 3사죠. LG, 삼성, SK이노베이션 그다음 백신 쪽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기업들이 일단은 혜택을 볼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또 시설 투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공자를 증설한다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도 최대 20% 정도 세액 공제 지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원래 일반 기술이 그 이제 일반 기술 산업에 시설 투자를 했을 때는 대기업이 공제율이 1%밖에 사실 안 돼요. 그다음에 신성장 원천 기술을 투자할 때는 대기업이 한 3%,
중견기업이 한 5% 정도 아니면 중소기업이 12% 정도까지 공제를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국가 전략 기술에 만약에 이게 적용이 돼버리면 대기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천 기술 같은 경우 3%인데 이게 6%로 두 배 가까이 증가를 하게 되고 중견기업이 5%를 원래 받았거든요. 이게 8%까지 늘어나고요. 중소기업은 이게 지금 12%에서 지금 16%까지 세액 공제 한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라는 거죠. 이쪽 산업들은 그렇죠. 해주면 우리가 전폭적으로 네. 돈은 뭐 이렇게 아낌없이 오늘 할 테니까 일단 부담 없이 이렇게 투자를 하라는 그런 정부의 좀 당근책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 2023년까지 2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또 설비 투자 특별 자금, 그러니까 이 예산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2023년까지 더 자금까지 아예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정부의 좀 강력한 좀 의지가 담겨 있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해서 한미 동맹도 좀 강화가 됐고요. 네. 그와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던 세 가지 섹터에 대해서 R&D에 대해서 특히 네. 세액 공제를 많이 하면서 투자와 혁신, 고용을 다 잡겠다. 라는 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또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22조 5천억 원의 재정이 투입됐다고 하는데 어떤 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일단 이제 여기서 나왔던 분야가 디지털하고 그린 뉴딜하고요. 또 안전망 강화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이제 성과 창출을 좀 목표로 한다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7월 14일경에 그 한국판 뉴딜 우리 이제 1.0은 이미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 추가적으로 이제 보완책이 좀 확보된 한국판 뉴딜 이제 버전 2죠. 시즌 2가 발표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4일 날 우리가 좀 구체적인 안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뉴딜 정책에서 좀 주목하셔야 될 거는 결국에 세 가지 섹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클라우드, 신재생 에너지 이쪽인데 특히 요즘에 뭐 빅데이터 산업이 좀 계속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사실 카카오뱅크가 이제 어제 뭐 공모 가격에 대해서 이제 뭐 18조 원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네.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성장한 배경도 결국 뭐냐면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것도 개인들의 이제 대출이라든가 뭐 예금 같은 걸 해줄 때 아니 금융 상품을 판매할 때 빅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카카오는 그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걸 되게 손쉽게 확보하고 이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잖아요. 정부도 마찬가지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기업체라든가 국민들의 빅데이터를 확보해서 다양한 산업을 좀 육성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담겨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가 있어야 뭐 동시에 여러 명이 또 접속도 할 수 있고 이런 빅데이터들을 다양하게 실시간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 분야고 역시 뭐 친환경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도 계속 적극적으로 육성할 의지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기업들이 일단 만약에 이런 뉴딜 2.0 정책이 발표된다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복 청약에 기회를 줄까 싶었던 카카오뱅크가 어제 증권 신고서를 네. 또 제출을 했는데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는 8월에 상장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2.0 정책은 또 7월 14일에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주목할 섹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 보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4.2% 이 수치가 2010년 이후에 최고치라고 네. 해서 11년 만에 최고 전망한다는 건데요. 어떤 업종들의 실적이 두드러질까요? 사실 올해는 실적이 뭐 그냥 거의 대부분 좋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좋은데 네. 일단 이제 하반기에 대한 전망은 좀 엇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물론 이게 올라가는 게 물론 좋죠. 좋은데 다만 이게 너무 또 큰 폭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 원래 3.2% 예상했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빠르면 8월 정도에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경제 성장률이 가파르면 금리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역시 소비가 좀 회복이 되고 그다음 수출이 좀 호조세를 좀 보일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실적 면에서는 아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쪽이 일단 반도체가 특히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어서 반도체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자동차라든가 철강, 석유화학 이런 쪽은 역시 수출 기업들인데 계속해서 수출액이 좀 늘어나면서 하반기에도 좋은 호실적을
좀 낼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류나 화장품 쪽은 지금 사실 이제 경제가 좀 재개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류 소비가 좀 많이 늘어나면서 의류 매출도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역시 화장품, 특히 중국의 소비가 지금 굉장히 좀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에 수출하는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도 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말고도 뭐 대다수 기업들이 좀 좋지만 특별히 이 섹터들이 좀 가장 좋은 좀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류에 대해서도 또 그 대책을 세우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이 해운주도 정말 꺾일 듯 꺾일 듯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적 기대는 소비재,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철강화학 같은 경기 민감주들, 수출 품목들 보셨는데요. 자, 우리 유튜브 채팅창에는 데이터 솔루션을 주목하시네요. 바로 이 데이터 기반의 정책 관련한 관련주로 부각이 됐었던 종목인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종목 김나은 캐스터는 어떤 종목을 꼽았을까요? 함께 보시죠.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백신 이 3대 분야를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과 세제 혜택에 대해서 2024년까지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데요. 자, 그런 만큼 오늘은 관련해서 유망한 종목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도체주 내에서는 소부장 관련주 SNS텍입니다. 이 회사는 2002년 블랭크 마스크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블랭크 마스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노광 공정의 포토마스크 제조에 쓰이는 핵심 소재입니다. 2000년대 초 이 블랭크 마스크 개발에 성공한 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중국 SMIC, 대만 TSMC 등 국내외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했습니다. 이 종목은 지난해 삼성전자로부터 가장 많은 투자금을 유치한 소부장 협력사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삼성전자가 659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서 지분 8%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EUV 시대가 도래하면서 SNS텍이 퀀텀 점프할 가능성을 얻게 됐습니다. 회사는 수년 전부터 EUV용 블랭크 마스크 개발에 매진해왔는데요.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가도 함께 점프가 가능할지 이 종목의 추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2차전지 소부장 관련주 TSI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TSI는 2차전지 제조 공정 운용 장비와 그 시스템 판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제조의 초기 단계인 전극 공정에 필요한 믹싱 장비가 핵심 부품인데요. 고객사로는 국내 대형 배터리 3사와 현대자동차, 일본 파나소닉 등을 두고 있습니다. 삼성 SDI의 차세대 믹싱 장비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삼성 SDI의 북미 공장 투자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추가 장비 공급이 예상되고요. 지난 5월에 설립을 발표한 SK이노베이션과 포드의 조인트 벤처에도 공급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TSI는 지난 4, 5월에 이미 총 700억 원 장비를 수주하면서 역사상 최대 수주액을 이미 상반기에 추가 달성한 건데요. 그러면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TSI 주가 추이도 앞으로 쫓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백신 관련주 SK바이오사이언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국내 백신 개발사 중에서 가장 먼저 임상 3상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그동안 두 가지 후보 물질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해왔는데요. 이 두 가지 후보 물질 모두 노바백스와 같은 합성 항원 방식의 백신으로 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를 시작으로 국제 백신 연구소와 함께 유럽과 동남아 등의 국가에서도 임상 3상 시험 계획서를 순차적으로 신청해 나갈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백신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신에 대한 기대감뿐 아니라 CMO 사업 역시나 매출에 톡톡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앞으로의 주가 향방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국가 전략기술 관련주를 확인하셨습니다. 네, 앞서서 관심 섹터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거기에서 3대 국가 전략기술 가운데 바이오는 좀 빼주셨어요. 그런데 바이오도 좀 살펴보니까 네. 호재가 일단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올해 상반기 기술 수출 규모가 6조 원을 네. 돌파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참 많은 분들이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올해 지금 섹터 중에서 보면은 제가 보니까 게임 업종하고 바이오가 거의 지금 못 갔어요. 네, 왜냐면 어제 보니까 그 못 가던 이제 보험주마저도 어제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한 번씩은 돌아갔는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 지금 유독 좀 바이오가 좀 그
고난의 행군을 좀 거듭하고 있는데 뭔가 좀 모멘텀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시장을 이끌만한 뭐 진단 키트라든가 백신 쪽은 한 번씩은 좀 급등이 나왔지만 신약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모멘텀이 생각보다 좀 강하지 않다 보니까 좀 부진한 흐름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술 수출은 여전히 잘 되고 있고 뭐 GC 록십자 랩셀이 뭐 최근에 이제 미국의 머크사에 세포 치료제 기술 수출을 한 2.1조 원 정도 했었고요. 제넥신도 지금 인도네시아 기업에 1.2조 정도 기술 수출에 좀 성공을 했었고 그 외에 대웅제약이나 펩트론 같은 기업들도 그 좀 특이한 게 중국 기업들한테 또 중국의 제약사들한테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제약바이오 요즘에 워낙 또 관심들이 떨어졌지만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열심히 또 영업도 하고 신약 개발도 좀 잘해서 수출액을 좀 점점 늘려가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근데 제약바에 열광을 못하냐면 이런 기술 수출을 해도 나중에 한미약품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시 반환되는 경우가 한 번씩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최종 임상에서 자꾸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 이거 진짜 갈 때까지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좀 약간 우리가 투자하기 좀 어렵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확산된 게 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도 여전히 저는 뭐 잘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이런 기술 수출을 통해서 실적이 하반기에도 좋을 것으로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바이오에 대해서는 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 특히 바이오가 그 저는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도 지금 7개월 동안 코스닥에 비해서 지금 소외받았거든요. 그 한 번씩은 좀 올라갈 자리니까 지금 사실 뭐 내가 어떤 종목을 좀 선택하기 어렵다면 뭐 그 ETF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헬스케어 ETF도 좀 많이 있잖아요, 국내에. 그런 것들을 하면 왜냐하면 기업에 투자할 때 어떤 그 약간의 불확실성을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런 뉴스를 떠나서라도 한번 바이오에 투자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2021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공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업종과 탑픽 종목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반도체, 배터리, 백신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좀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어쨌든 세 개 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반도체는 역시 뭐 삼성전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삼성전자도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지만 유일하게 지금 왕따도 하고 있는 기업인데 네, 좀 주주분들 좀 힘을 내셨으면 네. 좋겠고 네, 네. 그다음 배터리 쪽에서는 역시 SK이노베이션이 가장 좀 저평가돼 있고 미국 투자를 열심히 하니까 수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한테 세액 공제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좀 좋아 보이고 백신도 녹십자가 백신의 대표 기업이에요. 근데 요새 삼성바이오, SK바이오사이언스에 눌려서 많이 얘기가 안 나오지만 전통적인 강자입니다. 또 설비 투자도 많이 하니까 녹십자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와 또 혁신을 해나가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주 가운데 탑픽을 꼽아봤습니다. 연 부장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